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이유서에 기록적인 행정 성과를 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재난지원금을 세 차례 걸쳐서 하고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었냐?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적립해둔 돈 1조 5천억 원을 빌렸어요. 도민들을 위해서 길 닦고 해야 될 만들어놓은 돈을 다 미리 갖다가 땡겨서 써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이 조금 화랑이어서 그 재원만으로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침체되다 보니까 세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지금 천억씩 갚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갚을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후임자한테 이런 부담을 떠넘겼어요. 과연 행정의 달인인가요? 이번에는요, 과연 이재명 대표는 행정의 달인인가,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동아일보의 박중년 논설위원이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라는 그런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이유서라는 그런 하나의 제목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대표는 기록적인 행정 성과를 낸 압도적 차기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즉 기록적인 행정 성과를 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큰 행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둔 2021년 9월 3일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고 떠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산대교 무료화입니다. 한강에 28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가 이게 이제 유료 다리입니다. 여기 아마 이 일산대교를 통과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여기 통과하시게 되면 차량에 따라서 경차는 600원, 소형차는 1200원, 중대형차는 1800원. 이게 이제 고양시 벚꽃동하고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km의 민자도로입니다. 이 민자도로인데, 민자도로는 일단 민간 자본으로 세우고 나중에 그 통행료를 수입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역 주민들이 야, 딴 데는 다 돈 안 내는데 왜 여기만 돈이냐 뭐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엄격히 모든 것을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도로, 민자터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뭔가 좀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행정력을 이용을 해서, 경기도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갖다가 당시에 사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일산대교 이 사업 시행자, 그래 한 22일 동안 무료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일산대교 사업 하는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이거 민자로 건설해서 본인들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공익처분, 그 다음에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 이런 지금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만에 다시 요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본안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즉 당시 일산대교 국민 운영권은 국민연금이 100%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거 국민연금한테 우리 2천억 정도 보상해 줄 테니까 무료합시다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여기서 7천억 대의 수익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다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우리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개인의 돈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 골고루 나중에 은퇴했을 때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의 수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2천억만 받고 이거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냈어요. 자, 결국 이 소송 끝에 무료화는 위법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10일 날 났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직을 그만두면서 지역민들에게 뭐 마치 선물처럼 했던 이 사인했던 일산대교 무료화가 무산이 된 거죠. 참 논란만 가진 채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법원이요. 여러분 아마 하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백현동에 가면 지금 옹벽 아파트, 이게 옹벽이 1m, 이게 아마 뭐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큰 옹벽이라고 합니다. 이 수직 옹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당시에 이걸 인허가를 주도했던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4단계나 어떤 이 형질 변경을 높여줘서 당시에 이제 결국 여기
아파트를 짓게 만들었는데 여기 아파트 짓기 어려워. 왜냐하면 바로 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깎아야 됩니다. 그걸 깎은 게 바로 51m나 되는 옹벽을 깎았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매일 그 옹벽만 보고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옹벽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커뮤니티 시설을 하잖아요. 그 안에 뭐 사무실이나 도서관이나 식당이나 뭐 수영장이나 뭐 스포츠 센터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 옹벽이 만약에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층에서 5층에 대해서 이 안전성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성남시가 이게 지금 사용 승인을 못 하겠다 불허를 했어요. 근데 성남 당시에 이제 거주하는 이 저 아파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냈죠. 근데 이것 또한 대법원에서 사용 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 준공 승인이 안 나면 이 아파트 가격이 훨씬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고 아파트에 대한 이게 지금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지역 주민들은 이거 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됐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인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지금 4단계나 상향 승인해서 내준 결과가 결국 그 입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행정의 달인이신가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 게 행정의 달인인지 이거 자체가 참 믿기 어렵고. 그 다음 지금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골머리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시 재난지원금을 세 차례 걸쳐서 마구 살포를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당시 1차로 1인당 10만원씩 1조 3,400억 원을 나눠줬습니다. 또 외국인까지 추가해서 2차 때 1조 4천억 원을 또 나눠줬어요. 경기도민들에게. 그리고 3차 때는요 6,300억 원을 썼습니다. 이때는 또 정부 지원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었냐?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적립해둔 돈, 이거는 뭐냐면 공공투자나 도로건설이나 이런 데 쓰라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모아뒀던 돈입니다. 1조 5천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거는 빌린 거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1580억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세수가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걱정 없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요. 충분합니다. 초과 세수가 너무 많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부동산이 조금 화랑이어서 그때 지방소비세 뭐 거래세 뭐 등등해서 초과 세수가 한 1조 7천억이 됐어요. 근데 그 재원만으로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개발이 떨어지고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세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매년 지금 천억씩 갚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갚을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 어떤 예산에서 돈을 가져와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도예산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에게 10만 원은 뭐 글쎄요 어떤 분에 따라서는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경기도민 천 몇백만 명을 다 모아놓으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선심 쓰듯이 제가 뭐 재난지원금 뿌리고 뭐 아주 뭐 합니다라고 뭐 받는 사람들은 좋죠. 이게 이거 뭐 돈이 갑자기 공짜로 생기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공짜가 아니라 그 도민들을 위해서 길 닦고 해야 될 만들어 놓은 돈을 다 미리 갖다가 땡겨서 써버린 거죠. 근데 그걸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갚을 돈이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갚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겁니다. 이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지금 갚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이 당시처럼 막 이렇게 개발되고 호황이 안 되면 이거 갚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후임자한테 이런 부담을 떠넘겼어요. 과연 행정의 달인인가요? 자, 다음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그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죠. 당시에 영광하고 곡성에 내려가서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광하고 곡성 다 민주당 찍었죠.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근데 이 돈이 뭐냐? 군 예산을 절약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 조삼모사 아닙니까? 지금요 영광하고 곡성은요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입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군이 굴러가기 힘든데요. 그나마 예산이 있는 거를 그 중에서 빼서 100만 원씩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은 뭘로 저걸 할까요?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빼서 1인당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놓든지 뭔가 수해가 홍수가 나면 홍수 방제를 해야 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영광 곡성 군민들은 처음에 1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이거 괜찮네 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군 입장에서 보면 홍수 나면 지금 제방 높여야 되고 뭐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황당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기본소득이네, 그 다음에 뭐 돈을 나눠줘야 되네 라고 이제 행사한 거에 대한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게 아셔야 될 게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이렇게 돈을 받으면 어디선가는 메꿔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줄 때는 그 사람이 참 잘한다. 야 역시 시원시원하네. 1인당 25만 원씩. 근데 하늘에서 돈 떨어집니까? 자기가 돈 줍니까?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이라는 거는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모아놓은 세금이고 그걸 빼다가 하는 겁니다. 밑돌 빼서 아래 위에다가 얻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이유서에 기록적인 행정 성과를 냈다. 기록적이네요. 기록적으로 이 재정 적자를 많이 했고 또 이 준공검사도 못 받게 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도 무산돼버리고 아주 기록적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글쎄요. 과연 이게 행정을 하는 사람인지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요. 국민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 거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포퓰리즘 주장들 정말 이거는요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후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